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솔직히 나는 그렇게 꼭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의 부모, 김건희 여사의 뭐 오빠, 뭐 김건희 본인, 또 내지는 우리 뭐 대통령 여러분들이 이 곳하고 연결이 아주 직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평을 잇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제 이 문제였는데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대책을 보면은 새로 바뀐 게 좋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또그 말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전 양평 군의원 함께 모시고 양평 고속도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본인 소개 좀 다시 한번 잘해주세요. 제가 잘 못해서. 예,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저번에 한번 나오셨지만, 네, 네.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출연하게 됐네요. 이 고속도로 싸움 과정에서 제명이 됐고, 지금 법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네, 법적 투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난 18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있었고요. 심리에서는 어쨌든 우리 판사님께서도 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하셨고, 30일 날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가처분 사건은 이렇게 특히 이런 종류의 하신 사건은 만족적 가처분이라 그래요. 혹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처분에서 인용되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그 만족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잘안 해줘요. 아, 그래요? 그리고 판사님들이 앞에서 되게 막 친절하게 아 억울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거나 네. 아 뭔가 되게 아, 네 말이 맞다 쟤네들 되게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판사님 우리 막 너무 기뻐해 판사가 나의 말을 잘 들어줬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결론은 기각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결국 네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건데 본격적인 재판도 해보지 않고 증거도 아직 부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말만 듣고서 니네가 원하는 그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줄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린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 그 정도 소명된 건 의미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이번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판사님마다도 상황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지만 또 인정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직 30일까지 시간이 있으면은 계속 서면을 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장을 반복적으로 간결하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정리해서 판사님께 읍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객관적 자료를 계속 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만족적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은 20%도 안 된다. 예, 정말 중요한 팁을 제가 드렸으니까 법률 상담비 10만 원 내시고 이따 네. 가세요.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를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죠. 지금은 어떻게 좀다 해결됐는지, 단식 농성은 끝났는지, 그 이후 상황은 달라졌는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2023년 올해 5월 8일에 갑자기 국토부에서 그 노선을 변경하겠다, 종점을 바꾸겠다라는 공식 발표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공식 발표를 통해서 노선 변경 사실을 알게 됐고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고 지역에서도 왜 바꾸려고 하느냐, 누가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확인을 계속하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러던 중에 7월 6일에 그 국토부 장관이 돌연 백지화 선언을 한 네.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역에서는 그이 노선의 종점을 둘러싸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지역 분위기는 양평군수를 비롯한 양평군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리고 다수의 지방의원들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밀리고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원안을 갑자기 변경시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역 언론을 비롯한 관변 조직들 모두가 동원돼서 변경 노선을 밀어붙이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좀 투쟁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8일째. 네, 단식이 아니고요. 천막 농성 108일째고요. 네, 아유, 단식은 예. 9일간 했습니다. 9일간 하고, 예, 저희가 지금은 농성 천막은 유지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진실이 많이 드러났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또 모든 정황이 이 국정농단이다. 네, 이렇게 확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특히나 단식이라는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저희가 공흥지구가 또 양평에서 몇 해 전에 부동산 비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예,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성명서도 냈는데 이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대통령 부부 땅 그리고 처가의 땅이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축구장 크기 3개 정도 확인된 토지가 있더라. 그리고 가족회사인 ESIND 소유 토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네요. 이 상황에서 지금 휴게소 뭐 이런 이권에도 또 네.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대통령 처가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만 해도 네. 지금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의혹을 주고 있는데 그 옮겨진 땅에서 아주 가까운 거의 1km가 안 되는 지점에 남양평 IC라는 IC가 있고 이제 거기 휴게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휴게소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그 휴게소가 만들어지면은 지경이 대부분이고 도로공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대부분 위탁 저 운영권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네. 아주 일부는 민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자 같은 경우도 100% 민자를 투자해서 운영권을 보통 한 25년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네. 여기는 그 국비를 들여서 도로공사가 이미 85%까지 거의 완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민자로 전환을 하고 그 15%만 민자가 참여를 했는데 운영권을 15년 주는 네. 그 아무리 산수가 안 맞는 그런 특혜를 줬는데 마침 그게 대통령의 동문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리고 휴게소가 208개가 지금까지 이제 네. 조성이 됐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런 민자와 지경을 혼합한 방식으로 됐고 대통령 동문에게 주어진 그래서 아이고. 비리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강상면 종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남한강 휴게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네. 이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바로 대통령 대학 동문 업체가 하는 네. 그런 곳이다라는 건가 봐요. 게다가 원래 한국도로공사가 투자 비용의 85% 229억을 들여가지고 네. 남한강 휴게소를 거의 다 지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민간 투자 참여를 바뀌면서 민간 투자자는 겨우 15%만 내고 이거를 먹었다. 네, 네. 손쉽게 말하면 네. 먹었다. 네? 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 이재명 대표 보고 뭐 백현동이니 어디니 뭐 니네가 그렇게 이득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내겠으니 배임이다 그러고 괴롭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은데요. 네. 야, 진짜 이런 아, 네, 내가 신기한 게 뭐 하나 하면 이렇게 이권들이 많군요. 우리가 네. 전혀 몰랐던 이것도 이권, 이것도 이권, 이것도 이권. 이게 많네요. 네. 역시 권력이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네. 우리는 평생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양평에는 아까 양평 공흥지구에 네.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이제 대통령 장모에게 특혜를 줘서 인허가를 특별히 내줘서 수변구역에 네. 네. 그렇게 이익을 주고 지금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또 이익을 주고 이번에 네. 휴게소를 만들어서 또 이익을 주고 그렇죠. 사람들이 착하네. 혼자 안 먹고 여러 명이 나눠 먹네. 근데 여기서 특혜 의혹이 벌어지니까 그 당사자는
아니다. 네. 어? 관련 업체는 나는 오히려 손해다. 가장 네. 비싸게 입찰 했다. 네.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특혜 의혹이 아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이 네. 사람들. 우선 거의 건설이 다 돼가는 네. 그 국비로 해도 당연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갑자기 민자를... 예, 전환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그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분석이 됐는데 변경 노선이 더 좋아서 옮겼다 하면은 이해가 갈 텐데 종점을 먼저 옮겨놓고 경제성 분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IC의 휴게소를 민자 혼합으로 전환해놓고 경제성 분석을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제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네네.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 아니 그리고 강상 면안이 뭐 종점 거리가 네. 7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해놓으면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이득이야 막 이러면서 또 무슨 보고서 같은 걸 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 꼼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10월 5일에 그 국감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또 갑자기 BC값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노선의 BC값을 발표하고 그 교통량 BC값은 비용은 예산에 비해서 그 변경안이 발표하기로는 약 1000억가량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예타 보고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3000억 가깝게 증가합니다. 근데 뭐 비용이? 네. 근데 본인들의 네. 주장대로 약 1000억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 BC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1000억 비용보다 편익이 우수하다라는 네. 결과가 나야 BC값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BC값을 발표하면서 어떤 조작과 꼼수가 있었는지 또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국감을 통해서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첫 번째는 예타안의 BC값을 축소합니다. 이 이전 표인데요. 예타안은 예타 당시에 BC값이 0.82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우측에 보면 예타 반영안이라고 해서 BC값이 갑자기 0.73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BC값을 축소하기 위해서 시점부를 조정을 합니다. 예타 때와 시점부를 그 약 0.3km 정도 줄이면서 네. BC값을 축소를 합니다. 그 주장은 동일 조건으로 하겠다. 그래서 변경되는 대안 노선이 그 시점부가 예타 노선과 달랐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BC값을 축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부풀리기를 합니다. 예타는 BC값을 축소해서 낮춰놓고 변경안에 대해서는 대안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량 부풀리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하루 7천 대라고 하셨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약 6천 대 가량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하남시 교산신도시, 왕숙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5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은 약 1000 대 증가하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본인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그리고 강남 3구의 유발 교통량은 약 4천 대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인구가 160만이에요. 근데 양평 인구가 12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6천 대가량 늘어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BC값을 늘리기 위한 교통량 부풀리기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변경되는 구간, 양평 구간만 교통량이 6천 대가 늘어난다라고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시점부는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IC를 대안 노선에만 두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시점부를 동일하게 했다고 하면 종점부도 똑같이 IC를 두어야 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똑같이 IC를 두고 조사를 해본 교통량을 분석해 본 게 있어요. 중간 보고서에. 근데 그 예타 노선에 IC만 두고 분석한 결과는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대안 노선보다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 조건으로 했을 때는 종점을 네. 변경하지 않은 게 교통량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위원장님.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 원래 네. 일타강사 이러면서 아주 똑똑하다. 그 사람만은 좀 믿어도 된다. 이런 이미지를 그동안에 내세워 왔는데 이번에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국감에서는
원장관은 일타 선동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그 완전히 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망했어요? 그동안 대선 후보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거짓 해명이 그렇지 안 맞아요 앞뒤도 예, 네. 다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뭐 처음에는 대통령 처가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 늘공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놓고 금방 또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네 달 동안 누가 최초로 종점을 변경했는지를 지시했는지 네.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양평 민주당이 했다고 했다가 양평 군이 했다고 했다가 용역사가 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결국은 국토부가 지시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다 실토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교통량 조작 그런 과정들이 다 드러나서 지금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타 강사에서 요즘 조금 바보 행세를 해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일일이 다 저 뒤에 용역사에 물어봐라 직원에게 물어봐라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야.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이거밖에 없죠. 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이런 거. 근데 지역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래요? 지역 여론이? 그럼요. 그 여론이 이제 이게 한 네 달 정도 지속되면서 차츰차츰 좀 변해간다라는 걸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 느낍니다. 네. 옛날에 양상면 이런 거 얘기하니까 왜 자꾸 우리를 갈라치게 하냐 빨리빨리 해주지 이랬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 처음에는 그 워낙에 저희가 민주당 세가 약하다 보니까 뭐 양평군 국회의원 지방의원 뭐 할 것 없이 지역 단체들이나 언론 할 것 없이 노선 변경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세 번의 그 과정에서 세 번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원안 변경안에 대한 지지는 거의 50대 50 정도 나오다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원안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양평군하고 지역 그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제 네. 이슈 지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끈질기게 계속 천막을 유지하면서 싸우고 있는 네. 과정이고 지금 여론은 많이 좀 뒤집혔을 것이고 국감을 통해서 모든 정황은 이게 국정농단이다.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게이트 이권이 모두 돌아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양평군 내에서도 국정조사 가야 되지 않는가. 특검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네. 여론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여론 얘기하셨고 워낙 민주당 세가 약한 곳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진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시댁이 여주인데요. 네. 남편 친구들이 빨갱이라고 해서 네. 못 간 지 오래됐어요. 네. 너무 불쌍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유 진희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기재부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야 우리가 돈 될 테니까 빨리 하자. 이것도 무슨 말이니까. 아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 중심의 제3자 검증을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 될 테니까 얼른 검증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럼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죠. 사실상은 굉장히 궁지에 몰린 네.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 들고 나오고 새로운 조작과 꼼수를 부리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선은 지금 새로운 55%나 바뀌고 양평구간 100%가 바뀐 노선을 들고 와서 원안과 비교해서 검증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까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뭐 기재부 협의를 다시 해야 해서 이 고속도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노선을 검증하기 위한 뭐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건 국민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고 시간을 끌게 되는 상황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위원장님. 네. 아무래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역 여론과 총선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역 축제를 요즘 다녀보면은 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뜻해졌다는 거를 느낄 수 있고 아까 그 빨갱이라고 이제 몰린다 그러는데 시댁도 못 간대요. 예, 요즘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날만 기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지? 투표하는 투표. 날만 기다리겠다. 아, 투표날. 아주 그냥 벼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계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사실은 처음에도 본부장 비리가 대선 때도 불거졌지만 그때는 의혹이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보니까 이거는 진실이다.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드러나서 네. 아마 이번 총선에 여주 양평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자, 됩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예전에는 그래도 차마 탄핵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못 올렸는데 민주당 사람들에게 읍소를 했어요. 왜 우리 추미애 장관이 탄핵에 동참해라.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감에서 어떤 게 네. 밝혀졌냐면 누가 최초로 종점 변경을 그렇죠. 지시했는가가 드러났어요. 누구죠? 드러나서 국토부가 용역사에게 네. 종점 변경이 최초 지시된 게 대통령 바뀌고 용역사 선정되고 열흘 만에 종점 변경 문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국토부에서 삭제를? 용역사에게 했는데 그 용역사 네. 담당 상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두달 전에 있었던 그럼요. 그거 일인데 증거인멸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에잉?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그 기억만 되찾으면은 이게 국정농단이 명확하고 바로 탄핵으로 가는 예, 그런 어허. 수순만 남았다고 지금 아, 보여지고 그럼 혹시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일가나 이런 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국토부가 지시했다라고 하지만 그 기간은 가장 대통령이 힘이 세다고 하는 인수위. 인수위 시절이었습니다. 인수위가 출범하고 열흘 만에 용역 착수가 됐고 또그 열흘 만에 노선 변경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거의 빼박처럼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급박하게 머리를 굴린 좀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까가 저는 가름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도 그동안 뭐 말로만 했던 것들이 실제적인 증거가 나옴으로써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말에 나온 또 하나의 뉴스, 진짜 주말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여론조사,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는 ARS를 통한 여론조사 못하게 돼 있고, 전화면접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전화면접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시간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게 수집이 돼요. 그러니까 ARS를 보통 젊으신 분들 혹은 좀 진보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유리하고 말하자면 이제 더 많이 표집이 되고 이 전화 면접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거기에 응답해 주는 분들이 매우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대강대강 거짓말하기도 쉽고 이 사람들은 여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방법만 바꿀 근데 아니 생각을 근데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게 나오니까 아 우리 쪽으로 유리한 조사 방법만 남겨두고 여론을 좀 왜곡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를 듣는데 그거에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끌려가고 지금 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여론이 저런가 보다 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여론이 저렇게 나왔다면 나보단 저 여론조사가 맞겠지 이러면서 또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민심이라는 건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듯이 이번에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나왔듯이 진짜 현장에 다녀보니까 그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때막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지금 남양평 휴게소 이런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수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을 약간 조금 디스하는 것처럼 말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게 있고 이제 할수 없는 게 이제 있었었어요. 워낙 민주당은 협치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협치를 해야 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저쪽에서 그런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공격만 하고 그러면은 할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체질 개선을 조금 하고 외부에서 자꾸 못하게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막아내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좀 사리사욕을 버리고 큰 틀에서 좀 봐주고 그리고 좀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근데 이번에 이런 취지. 민주당이 잘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데, 이번에 국토위원들은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너무 이서영 의원, 한준호 의원, 박상혁 의원 다들 너무 열심히. 협조가 잘 돼서 아주 진상의 끝머리까지 지금 가 네. 있다는 데서 좀 칭찬을 해 아니, 주시면 칭찬해 좋겠습니다. 주자면 그리고 보니까 많은 게 지난번에 김행 그 예.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도요. 그 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아주 꼬치꼬치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도망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토위 김은기 위원장님도 네, 포함해서 패권하셨고, 그리고 한 90%는 모든 정황을 국정농단이다라는 게 국감을 통해서 좀 드러났고, 저희가 그래서 지역에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 그러니까요. 100, 알겠습니다. 예, 100일 넘게 싸웠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제 정말 이번에 결실을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또 물러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찾아내고, 아니, 왜곡하면 안될것 같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최재관 위원장과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하다 보면 시원하게 뻥뻥 뚫리게 되죠. 금요 시사계의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여기저기서 뭐라고 안 그럽니까? 근데 뭐 워낙 그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참뭐 다른 이야기가 들릴 새가 없죠. 그래요.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자,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심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마스가 그냥 조금 공격하면 난리를 치고 악마화시키던 언론들이 이스라엘 군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한지 저는 솔직히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 전면적인 지상전 돌입했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게 돌입되는 순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전면적 지상군 공격이라고 보기는 아, 어렵고, 그렇게까지 그 어제 수준이 아니다. 심야 공격은 그 교두보와 진입로 확보 차원입니다. 교두보와 진입로 확보. 그렇죠. 이제 그 가자시티로 진입해서 본격적인 점령을 한건 아니다. 각종 어떤 그 증경로에 있는 부비추랩이라든가, 아, 또 장애물이라든가. 네. 그래서 어제는 뭐 전차가 들어갔다 그러지만 사실 불도저도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불도저가 들어간 건 무슨 뜻이에요? 진입로 확보죠. 각종의 어떤 흙더미를 치우고 그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진입로 확보니까 이것도 본격적인 지상전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그 신호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스라엘군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울 때 이게 제3차 세계대전 제4차 세계대전 이런 걸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양쪽 다 자제가 필요하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바로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이 하마스나 뭐 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조금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점점 좀 불안감이 쌓여요. 앞으로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되겠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전쟁이 중동 일대로 확전이 돼가지고, 네. 과거 중동 전쟁 같은 이런 식의 그 대규모 전쟁이 전면전이니까. 일어나는 거 아닌가, 자꾸 이 질문만 하세요. 네, 사실 그렇게 걱정을 예, 근데 했거든요. 그게 현대 아니에요? 전쟁은, 네, 정보전이요? 현대 전쟁은 그렇게 어떤 대부대가 동원되는 어떤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국지적인 테러가 산발적으로 일어난다거나, 또는 선박을 나포한다거나, 네. 또는 어떤 중요 시설에 대한 어떤 거점 공격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어떤 넓게 이렇게 분산이 되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 전쟁이 주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지, 크게 뭐 어떤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전쟁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예, 저기, 얼마 전에 올라온 정보가 하나, 그, 서구에서 긴장한 게 뭐냐 하면은,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가
그 텔아비브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네. 그 하이파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주요 무역항이죠. 하이파. 예, 여기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있거든요. 아. 여기를 드론으로 때릴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큰일 나잖아요. 예. 근데 이건 정체불명의 공격으로. 근데 최근에 후티 반군의 드론 3대가 떠가지고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중해에서 미군 구축함이 요격을 해가지고 제압을 했거든요. 다행이네. 예. 근데 제압을 안 했더라면 그 드론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3년 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때 후티의 반군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가서 자폭폭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폭 테러를? 이때 놀라운 게 군집 비행이라 그래서 여러 대 드론이 때로 몰려가는 이건 요격이 잘 안 되거든요. 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어떻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일부 드론이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네. 이렇듯이 전쟁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는 이런 무장정파들의 저기 산발적인 공격, 이건 정파들끼리 또 경쟁이 벌어져요. 그렇죠. 누가 더 저기 헤게모니를 잡고 영향력을 확대하냐.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 더티 워. 더티 워.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전쟁이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돼도 전쟁은 아니라도 심리적 충격은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금 우려하게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그때 한번 고비가 있을 거다. 이때 이제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산발적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면 중동 질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네. 뭐 그러면서 총 27조 3천억 규모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 이미 예정돼 있던 것들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참 웃기는 게 예를 들면 카타르하고 LNG, 그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같은 네. 거 현대가 수주한 거 말입니다. 요즘 기업이 수주하는 걸 왜 정부가 발표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부가 뭐 도와준 게 있나 보죠? 아니. 정부가 하기 전부터 원래 하기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이 에너지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유럽은 LNG 발전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한 그 석탄 발전소는 이제 거의 더 이상 안 짓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짓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액화 천연가스 LNG 가스에 의한 이게 뭐 친환경 발전소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저장고도 많고 많이 해요. 근데 유럽은 그거 안 했다가 전쟁이 딱 터졌는데 러시아의 가스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LNG라도 해야 되는데 저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부랴부랴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카타르에서 LNG를 계약을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달을 해왔는데 이걸 유럽이 이제 그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를 도입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LNG 운반선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수주가 예상되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에너지 기업하고 그 현대 같은 대규모 이렇게 선박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성과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업 난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 가서 반도체 수출도 내가 했다 그러고 SK 가가지고 여기 그 하이닉스 가서 반도체도 이거 내가 한 거라 그러고 그렇지. LG전자도 가서 그러고. 아니 왜 기업이 하는 걸 정부가 발표하냐고.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외국에 다녀보니까 국가대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더라. 그치. 기업이 한 거다. 그러면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고 박수 쳐주는 거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 왜 현대가 발표 안 하고 정부가 그것도 최상목 경제수석이 발표합니까? 그 사람이 뭘 했는데? 난 이게 웃기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경유착, 정경분리의 기조가 깨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하는 게 다 정부가 발표한다 그러면 그게 정경유착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어? 현대 괜히 쫓아다니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걸 에드발론으로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거래를 숨기기 위한 건데. 진짜 거래요? 이게 이번에 급했던 건 무기거래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나면서 사우디 카타르가 이 한국산 무기가 무지하니 급해졌거든.
이것 때문에 긴급히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기를 또 수출합니까? 예. 그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살상 무기. 아니,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고. 우크라이나도 안 하지만 왜 그것도 하면 안 되지? 근데 중동도 마찬가지라고. 네, 그런데 카타르가 하마스 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기 그 아니 입으로는 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더니 또 이제 하마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카타르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우리 대통령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은 원래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가지고는 그럼 카타르에다가 무기를 준다 그러면 했지. 하마스를 도와준 꼴이 되는데 그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카타르는 양다리 국가예요. 양다리 그래서 국가. 미국하고 친해요. 아하. 그런데 하마스 본부는 카타르에 있어 또. 그래서 최근에 그치. 알자지라 방송이 약간 반유대주의 방송을 많이 하는 게 네. 미국으로서는 큰 충격인데 이 중동전 최근 전쟁의 초기에 카타르가 이스라엘 규탄 성명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을 뒤로 자빠지게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무기 수출이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네. 굉장히 민감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윤비어 청가를 계속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파격되고했다 이런 좀 낯간지러운 기사들을 막 누가 내고 있던데. 뭐 사우디 갔을 때 말 아라비아 명말 네, 말 바라보게 해줬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아니 참 저게 한가합니다. 바로 이웃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나서 팔레스타인에서 만 명이 사상되고 인도주의적 그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근데 독일의 숄츠 총리는 이스라엘 가서 휴전하라고 그랬는데 면전에서 다퉜거든요. 근데 중동 뭐 평화 안보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갔는데 중동 평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고 웬 말 타령입니까? 그러니까요. 에마 부인 된 거요? 왜 말을 사랑해?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네, 이 부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여쭐게요. 24일 오전에 북한 주민 일가족 4명이 동해 NLL을 통해서 귀순했다. 네. 목선을 타고 내려왔고 어민 신고가 있었는데 군 당국에서는 1시간 40분이 지나도록 이게 목선인지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네. 해상 경계 실패 논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거 어쨌든 자 무슨 의미인지 우리 군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글쎄 뭐 군에서 경계라는 것이 뭐 동해 바다가 넓으니까 그게 그 저기 이번에 뚫렸다 마다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역시 올해 오징어 이제 철이 시작되는 거냐. 그래서 그 옛날에 오징어 동해 예, 그 어민 북송 사건이라든가. 그 왜 저기 대규모 예 저 살인을 하고 그 어민을 이제 5일 만에 북송해서 이제 최근 정부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재조사를 했었고. 근데 NLL 동해 NLL이 수상해지면 안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뜻이에요? 그렇죠.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어. 그리고 수시로 뚫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남북 관계에 이게 미칠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한일 관계도 긴장이 된 게 그 오징어선들 경호하러 우리 구축함 보냈다가 일본 초계기하고 레이다 과학을 네, 뭐 쐈네 안 쐈네 이 소동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의 분쟁 요소가 고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안 좋은 시그널인데 지금 사실 사람들 죄송합니다. 걱정하는 거는 추가 탈북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생계난으로 그 가족들이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외화벌이에 워낙 그 절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선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이 어선들이 내려오거나 사고가 터지고 이런 일은 뭐냐 하면 막 등 떠비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돈 벌어와 하고 오징어 잡아와 명태 잡아와 이렇게 되니까 무리한 조업을 하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탈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가족이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족이 그러면 아예 처음에 배 탈 때부터 딱 계산을 하고 그렇죠. 나중에 귀순해야 되겠다 하고서 사실 탔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선이 다량으로 저 투입되면은 이런 경계 감시 내지 네. 단속이 소홀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유류 저장고 대거 확충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중국 영해에서는 제재 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된 북한 선박이 막 운행하고 있고 북중러의 밀착 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이면서 북한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우리는 규탄한다 이런 공식 발표도 어제 한미일에서 있었습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 와중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해야 된다 이런 센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전 이거 너무 걱정되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자꾸 내려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이거 9.19 이거 합의 무력화되면은 내년 총선은 무조건 안보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만 안보 선거로 가려고. 이게 안전 장치 하나가 사라지면은 네. 온 도처의 안보 문제가 저기 불거지는데 네. 다 정쟁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9.19 군사 합의에 나와 있는 서북해역 평화 수역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 서북해역의 영평도, 백령도 일대 우리 구축함 올려보낼 거고 해상 사격 훈련할 거고 그럼 북한도 대응할 거고 조업 통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때마침 올해 꽃게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주민들은 극심한 어떤 그 통제에 시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조업 통제선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예 NLL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업 시간도 일출에서 일몰까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거고 네. 정부하고 어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렇죠. 자, 이 문제. 그다음에 저기 전방에 드론을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북한은 드론 없습니까? 북한 많습니다. 네. 그 작년 12월에 5대 날라왔는데 한 대가 용산을 뚫었잖아요. 그래요. 우리 제대로. 그런데 뚫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 알았더라. 나중에 의원님이랑 네. 또 우리 저쪽 몇 분이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야 마지못해 인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저기 저 심각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매사에 안보 현안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니까 그때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리고 내년 총선은 안보 선거로 가는 거예요. 아우 정말 저는 70년대 박정희 때 뭐 옛날에 전두환 때 무슨 일만 터지면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여당 찍어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안보 지상주의. 그거를 이제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50년 지난 이 상황에서. 아, 그런 어떤 안보 캠페인 이거 못해서 저기 그동안에 안달이 난 게 이 정부의 그 저 내 어떤 그 극우 세력들의 하나의 의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문재인 정부 이전 특히 이명박 정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서해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그 전에 대청 해전 사건, 박근혜 때 목함질의 사건, 허구한 날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주민들이 피난 나오던 그거 벌써 우리가 다 잊은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는 그거 바보라네, 다 잊은 거. 그리고 그때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네. 이제는 드론이 영종도 공항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져도 함대끼리 전쟁 아닙니다. 이제는. 지상포와 드론이 날라와요. 그러네요. 확연히 달라져서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17번 위반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범법자가 법을 어기면은 그걸 핑계로 해서 법을 없앱니까? 범법자가 17번 법을 어겼어. 벌써 위반 사례가 나와. 그러니까 아예 법을 없애자. 아니 그게 범법자한테 지는 거지 그래. 어? 어떻게 하면 법 질서를 더 강하게 유지하고 법치를 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지. 귀찮다고 법을 없애? 모르겠어요. 합의서를 없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자, 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건 진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푸틴 있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예. 뭐 심정지 상태에서 구출돼가지고 뭐 의식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크렘린궁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뉴스는 사실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푸틴 건강 이상설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좀 맞아요.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푸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치기 소년같이 돼서 이게 진짜라도 못 믿겠어요 지금. 아니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뭐 피오나 힐이라는 그 미국의 푸틴 전문가가 나섰는데 옆에서 같이 식사할 때 보니까 하얀 얼굴에 푸른 정맥이 선연하게 보였고 손이 떨렸으며. 그러면서 어떤 그 거의 저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거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얘기를 그럴 것 같아요, 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올해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게 심폐소생술까지 갔다면 거의 지금 뭐 건데. 완전히 지금 뭐 폐인이 됐단 얘기인데 전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9월에 믿을 수가 없다고요? 북러 정상회담 할 때 푸틴이 그렇게 보였습니까? 멀쩡했어요. 그래서 대역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만일의 사태는 대비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푸틴도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러시아에 대역이 대통령 선거 합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전형적인 서구의 심리전이다. 아 서구가 일부러 심리전 일으킨 전형적인 거다?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믿지 마라. 우리가 예 너무 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은 푸틴 멀쩡해서 살아 있을 것이다.
아니, 저는 단언은 안 해요.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 심리전으로. 현혹되지 마시라. 물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뉴스가 말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 저 사망을 앞두고 있다는 환자같이 네, 들리는데, 그렇죠. 아,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리고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얘기. 함께 급류에 휩쓸할 때가 구조되었던 해병대원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그래도 살았으니까 다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세 명 갔다가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살았다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전역을 하자마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어요. 네. 근데 바로 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 했던, 옹호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VIP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고도 뭐든 뭐든 다 정리하라고 막 뒤집었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문제 네. 그 인물.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단독 특종을 터뜨리면서까지도 임성근을 위해서 대통령이 한 이 압력과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일개 해병대원이 이 사람을 고소한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자기 상관을.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사단장님의 입김이 닿는 곳에다가 제가 겪은 일을 잊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단장을 지금 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는 이 타임에 내가 도저히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내가 공수처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해병 1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고소하는 거다 이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그 어제 입장문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자기 실적 올리려고 네. 이거 급류에 들어가면은 이거 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무서워서라도 좀 못하겠죠. 그런데 그 간부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사단장 압력에 못 이겨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된 거 보니까 그때 걱정하던 중대장 대대장이 잡혀가더라. 보직해 임대더라. 사단장 지는 멀쩡하고.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최수근 상병이 막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멀어져 가는 장면이 보이는 거야, 계속. 그랬는데 트라우마가 이제 생겨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으려는 걸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네. 이 상담 기록마저도 사단장이 볼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못 받겠다는, 더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단장이 사건이 나고 경로하면서 더 들들 볶고, 그러면서 그 병사를 위로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살길 차려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병사가 24일 날 전역해서 25일 날 이걸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치욕스러운 걸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 사단장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습니까? 글쎄 말이야. 난 그 심리 상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죠? 사람들이 좀 웬만하면 그냥 아유 그냥 죄송하다 할 텐데 일단 네. 나갈 텐데. 아니 그래도 사단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은 전투를 발전과 북한을 대비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장이 아니고 허구한 날 자기 일신에 양달하고 그 보신하려고 사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국가 안보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통령이 그러는군요. 그 지휘가 불가능한 지휘관을 계속 앉혀놓고 보호를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나라 국방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정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병사 한 명이겠어요? 네. 그때 세 명이 휩쓸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병사도 있어. 아직 군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간부들이 또 그때 구하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병 1사단의 그 상태가 그대로 네. 그 참사 상황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저기 1사단장은 네. 허구한 날 들들 벗고 감시하고 다녀. 그러니까 전역할 때 기다려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아이고. 이게 군대가 이게 에? 이래가지고 저기 뭐냐 대한민국 군대가 이걸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병이지.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정의당 얘기 하나만 할게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의당 상태가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우리가 꼭 뭐 진보당이 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당하고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 지도부
에서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내보내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정의당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그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그 사퇴 결의안이 당원 네. 총투표에 붙여져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사실은 저는 그때 그때 됐었어야 돼요. 그때 네. 만약에 안 물러난다면 그러면 앞으로 심기 일전에서 당을 살리겠다. 이제 이렇게 그 결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1년간을 보면은 처음에 정의당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 의원들이 네. 방송 나가서 네, 하셨어요. 네, 네. 아니 본인이 정의당 비례고 다 안 된다고 떠나도 마지막 남아야죠. 자기네들이 끝까지 지켜야죠. 책임질 사람이 네, 이분들이거든요. 정의당을 위해서. 그러다가 또 저기 저 금태섭 의원 쪽으로 갔다가 또 이번엔 당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가 네. 보궐선거 지니까 당대표 물러나라 그랬다가 왜 그러는 거 맨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이제 신당 얘기를 하다가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작년에 본인들이 정리를 했으면 다 끝났을 얘기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기 그 이제 와가지고 또 이 두 의원을 뭐 징계하자 이 두 의원은 또 당대표 물러나라 이 얘기인데 제가 사실 정의당 당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도 계시죠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도 차마 내가 국회의원 했던 당을 향해서 침 못 뺐거든요 차마 근데 이분들은 현재 있으면서 벌써 몇 번째냐 이게? 저는 아니 그러면 빨리 탈당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근데 탈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비례 의원들은 제명을 당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일사단장하고 똑같은 겁니까? 일사단장하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장혜영, 류호정 의원을 좀 모시고.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러시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제발 좀 총대를 메시고라도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 이게 바로 저희 뉴스마트 직원 플러스 직원이래. 뉴스마트 지지하는 많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 저의 마음, 개인적인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진명 교수님 또 우리 바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빌라는 여러분들 위해서 더 불을 질러버리는 이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수다맨 따발총 랩진봉 최진명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이 안 좋아요 표정이. 얼굴 색깔도 그렇고 좀 저거 좀 똑바로 좀 웃지 말고 좀 너무 빨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비교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 사모님한테 얘기 좀 하세요. 얼굴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네, 좋습니다. 저는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비교돼서? 네. 근데 얼굴 제가 너무 크군요. 지리 좀 가야 되겠어. 자,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시작했습니다만은 네. 오늘도 화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보도 전문 채널 YTN. YTN은 참 제가 좋아하는 방송국이죠. 아, 그럼 제가 아침에 라디오도 진행했었고.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잘리셨잖아요. 지금은 박지훈 씨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YTN 출발 새 아침 제가 했었을 때 잘 나갔습니다. 잘렸잖아요. 잘 나갔었지. 잘렸잖아요. 후회하고 있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박지훈을 쓴 게 후회할 일이지. 아니죠. 박지훈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영이를 딴 데라도 좀 놔둘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제 오로지 추측입니다. 예. 자, 근데 보도 전문 채널 YTN 문제는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 위쪽에서 누르는 뭐 특별히 그런 종류의 간섭 같은 거는 없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매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네. 마사회 이런 지분 같은 거. 그랬는데 새 주인을 찾는다고 했는데 결국 유진기업이라고 하는 이 재계 서열순위 72위권에 해당하는 기업에 낙찰이 됐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관련해가지고 언론노조 YTN 지부에서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유진기업의 YTN 인수가 갖는 의미가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 이제 세 개 기업이 그 입찰에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안 보고요. 누가 제일 돈을 많이 썼는지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입찰 경쟁 입찰을 하는 거니까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회사들 지원서 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얼마 써서 내잖아요, 몰래. 근데 가장 많이 쓴 데가 유진기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3,200억 정도. 그런데 예. 다른 회사들 뭐 통일교재단 같은 게 1,100억이었고 다른 회사는 2,000 얼마였어요. 한세실업과. 네.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써낸 데가 유진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된 건데 이제 물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유진기업 같은 경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이분들이 과연 방송 경험이나 방송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방송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1950년도 정도에 모태가 생겼더라고요. 건빵에서 이제 건빵. 그렇죠. 건빵 만드는 회사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가지고 지금 중견기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방송 경험이랑 유일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 케이블 채널, 부천 지역의 케이블 채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진이라는 회사가 방송과 연관됐다는 얘기는 저는 언론학자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이제 방통위 심사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이제 최대 지주가 되면 최대 지주, 출자 지주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판단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네.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이 회사가 YTN을 인수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할 거다. 이런 판단이 들면 승인을 해주겠죠. 그런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반려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그 YTN 그 사겠다고 주식을 사겠다고 했던 몇 개 회사들이 막판에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못 들어온 데가 있어요. 몇 군데.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입찰을 참여했잖아요. 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발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회사들 이름 그러니까 줬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 회사들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제 추측인데 이거는 그런 회사들을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방통위에서 거부하면 돼요. 그러면 다 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입찰해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회사가 확정적으로 가져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지켜봐야 네.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나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송을 할 거다라고 생각되면 이 회사에 허가를 해줄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YTN 사실은 인수하기 전에 유진그룹은 제가 알기로는 자금이 좀 모자랐던 것으로 네,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 돈이 3,200억이라고 하는 3,199억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날 것이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들어가지고 알짜배기 YTN 자산만 팔아먹고 그냥 그만두고 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수도 얘기가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상암동 사옥이 있죠. 남산타워, 네. 남산타워? 하여튼 남산에 있는 그 그렇죠. 큰 빌딩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현금도 그것도, 있고. 네. 실제 YTN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된다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상장사 아니겠습니까? YTN이 시가총액이 2,520억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유진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왜 들어왔겠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YTN의 기본 자산을 좀 노리고 들어온 거다. 이런 의문을,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도 전문 채널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네. 그런 정말 대단한 이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민영화된 이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돈을 좀 불리는 쪽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로서 좀 손실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산 매각을 통해서 본인들의 배만 불리거나 아니면 돈만 벌고 빠져나가는 방법. 네. 그러니까 회사를 망가뜨리고 나서 본인들은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경우죠. 주식을 네. 또 판매를 해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YTN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가치는 뭐냐면 자기 회사, 즉 유진이라는 회사의 방어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또 뭐랄까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언론사를 이용해서 그 언론사가 정권을 갖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해주고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고 반대 급부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방송사가 직접 받질 않더라도 어떻게 그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요. 방송사를 운영하는 경제 권력은 정치 권력의 유리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정치 권력은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제약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사업 확장을 해서 어떤 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악어와 악어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진 입장에서 만약에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요. 유진 입장에서 이걸 인수한 이유가 당장 YTN 운영을 통해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자회사들이 많아요. 여러 그렇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회사들에게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후원을 해주거나 후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그 제한된 부분들을 풀어줘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방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 정부가 이렇게 진짜 언론 길들이기를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유진기그룹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다가 또 이렇게 넘기는 것도 정말 정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YTN 지부에서는 언론 노동자 YTN 지부에서는 매각 작업 중단해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 호방 건설이 네. 서울신문 인수하고 난 다음에 네, 서울신문 네.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안 좋았죠. 그리고 서울신문의 보도나 여러 가지 기사의 방향이 사실은 그 회사 호방건설을 좀 옹호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게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좀 기자들하고 뭐 데스크하고 막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사주가 있는 회사는요. 잘 생각해 네. 보셔야 돼요. 그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불가능해요. 네. 뭐 50여 개 되는 회사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영희 변호사가. 그 회사들이 만약 비리가 있다고 하면 YTN이 보도를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지. 그게 불가능해요. 또 하나는 정권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정권에 각을 세우면서 기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권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늘 결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일반 사주가 있는 언론사가 어떻게 공정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YTN을 준 공영방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회나 한전 KDN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기업이 그거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공기업이 하니까 국가가 개입을 안 하게 되면 공기업이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성을 지킬 수 있잖아요. 압박이나 외압이 없으니까. 근데 일반 기업이 사기업에 들어가서 방송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기업의 사주에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다 제가 쓴 책 미디어 정치 경제학이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갑자기? 홍보.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방통위에서는 단순한 재무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 철학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겠다 이러면서 뭐 자기네들이 좀 엄격하게 심사해가지고 할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다들 좀 믿기 어려운 말인 것 같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거를 매각을 했을 쓸데없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통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 우리가 아직은 막 이게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이 회사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부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지라시에서 나오는 말이 기재부 장관과 연관성이 있다, 뭐, 또, 대통령실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이건 그래요? 지라시예요. 제가 100% 이건 확인되지 않았고요. 사실관계 몰라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 확인을 해봐야죠. 언론인들이 이제 취재를 해야겠죠? 아니면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업이 정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뭐냐면, 방통위가 과연 이 기업에게 YTN을 인수하도록 해주느냐, 마느냐가 저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겠죠. 왜냐면 정부에서는 지금 돈 벌려고 적자 기업이니까 자기네가 돈 벌려고 이걸 넘긴다, 뭐 이런 취지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진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통위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네, 여기서 네. 입찰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인수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통위 최종 심사를 통해서 공정성, 공익성 확보됐다고 얘기하면서 네. 유진이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사에 주고 싶었는데 그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네. 방통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겠죠. 네. 지금 방통위에 5명이 정원이 2명 있잖아요.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무슨 국민의힘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부위원장 둘이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둘이서 뭘 하겠어요. 아니 제대로 보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허가를 해줄 때는 그 허가된 회사가 정권과 가까운 회사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걸 인수하느냐 아느냐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방통위의 결과를 보면 이 회사의 어떤 정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밀정이면 엑스여라님께서 유진기업 롤모델이 SBS 태영건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강님께서 독도까지 넘기려는 정권인데 방송국 하나 날리는 건 우습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SBS 같은 것도 태영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해. 아... SBS 보세요. 논조를. 네. SBS가 물론 지금은 친정부적이라고 항상 친정부적이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제가 100% 친정부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항상.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 정권에 맞게 입맛에 맞게 왜 그러냐면 사주가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요 사주가 기업인이 아니고 공영방송처럼 국민이 주인이고 아니면 주인이 없이 공영적인 목적에서 운영되는 방송사라면 그렇게 안 바뀌죠. 네. 근데 사주가 주인이 일반 기업인이고 기업인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방송을 운영하는 거지 그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SBS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방송국을 소유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서 이 언론 미디어 그룹 이런 거 소유하면서 또 건설회사처럼 또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민방들도요 건설사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 민방들 그러네요. SBS 네. 사실 태영건설도 건설사잖아요. 건설사요. 유진그룹도 사실은 건설사거든요. 건설하고 있고. 건설사들이 이 언론사 네. 많아요. 소방 건설도 건설이잖아요. 건설이죠. 그럼 건설사들이 전부 다 언론을 다 장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첫째 자기 방어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 비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을 방어해. 그러니까 자기 기자들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언론사의 기자들을 내세워서 방어적인 기사를 쓰게 하거나 비판적 기사를 못 쓰게 만드는 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상대방 어떤 언론사가 그 회사 예를 들면 건설사가 운영하는 또는 건설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잖아요. 그 언론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써 또. 그래요.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언론사를 이용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 심각하죠. 그래서 네. 언론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하게 다시 퇴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네. 언론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퇴행을 해가지고 다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언론사는. 네. 근데 가장 이게 민주주의로 가면 갈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언론사가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경제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네. 구조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통제 방법이고요. 문제는 경제 권력은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 권력은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통제가 그러네요.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직접적인 통제를 해 방통위를 이용해서. 이게 퇴행적 민주주의예요. 아니 어떻게 방통위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죠? 중간에 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두 명이서 하잖아. 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재주들도 좋네. 능력자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도 임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려고. 네. 그때 본인이 임명 안 되게 슬퍼했으나 오히려 지금은 괜찮죠? 그렇죠. 네. 괜히 가서 임명 안 될 뻔했잖아. 네. 홀로 걸어서님께서 정치 권력은 경제 권력이고 경제 권력은 검사 권력이고 우리나라 지금 삼박자 결탁의 카르텔 완성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김효재 씨, 지난번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정말 행동을 같이 아니, 해서 우리들로부터 생각해 법적으로 내가 물어볼게. 노영희 변호사님, 직무대행이 온갖 일을 다 해요? 제가 비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법원장이 없어요. 네, 직무대행. 그래서 안철상 대법관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안철상 대법관이 하는 말이 직무대행이라고 함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 체제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 이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련된 뭐 인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연하죠. 얼마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자기가 김효재 씨는 김효재 씨는 아주 그래서 다 했어. 예. 쫓아내고 몰아내고. 하여튼 둘이 앉아가지고 네. 다 있었어요. 뭐 하는 그때 겁니까? 당시에 아니, 그때 세 명이긴 했어. 그때 당시에 김현 방통위원은 그때 있었죠. MBC 막 쳐들어간다고 그러고 네. 감사한다고 막 그랬을 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단식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들을 막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여재 당시의 직무대행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이동관 씨를 위해서 모든 꽃길을 다 만들어줬다는 게 그랬었죠. 중론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나요? 이번에 그 김효재 이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당시 직무대행에 대해서 아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오 이거 뭡니까? 뭐겠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자리 하나 주는 거죠. 열심히 일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기 전에 다 정리해주고 응? 자기 손에 피 묻혀서 다 정리해주고 수고했습니다. 자, 이 자리 가시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정부 광고 집행하는 곳이거든요. 정부 광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집행을 해요. 그래요? 근데 정부 광고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조중동이에요. 그걸 집행하는 곳이 언론진흥재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김효재 씨가 간다? 네, 이사장으로. 와. 지난번에 표한수라는 분이 전 이사장이에요. 그 네. 임기를 다 마쳤거든요. 네. 임기 마치기 전에 이 사람 쫓아내려고 회의를 열었는데 한 사람이 기권하는 바람에 못 쫓아냈어. 이사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이사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쫓아내려고 현 정부 들어가죠. 정권 바뀌어가지고. 과반이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표한수 이사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기권했던 내가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특이해요. 재밌네. 네. 그 사람이 봐도 이상한 거지.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KBS 사장 네, 임명 그때도 관련해서도 맞아요. 그때 똑같아. 예, 그때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 예, 그분이 나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안 최소한 됐잖아요. 양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네. 그랬더니 그 사람 이제 사퇴하고 세 사람 임명해가지고 입도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니, 창피해 죽겠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이 백주대낮에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안공서사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하고도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뭘 배우겠냐 이거죠. 그래서 학폭 있었나? 아이고, 또 그렇게까지 연결하면 아니, 그냥 안 됩니다. 해본 소리예요. 네, 요즘 우리 최진명 교수님이 세졌습니다. 원래 안 그런데. 네, 저분이 원래 되게 몸살이고 남한테 미루고 이것 보세요. 어려운 일을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고. 노영희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치켰어요, 저한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너무 놀라는 거 보셨죠, 여러분? 자, 언론 노조에서 이 김효재 이사장 임명을 두고 예. 언론진흥재단을 언론 장악의 병참 기지를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평안서 언론재단 이사장 이후에 김효재 이사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 것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중요해요. 뭐 네. 정부의 그런 광고나 광고 이런 집행. 것들을 전부 다 자기네가 집행한다 그러면 네, 네. 거기에 또 줄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거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요. 신문산업 같은 경우 아시는 사양산업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신문산업은 사실 그 인쇄에 대해서 나오는 신문사들은 거의 지금 영업이 잘 안 돼요. 방송사들도 어렵고요.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토마토도 원래 일간지거든요. 저희가 네, 페이퍼로 네, 네. 나가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좀 구독해달라고 네, 지금 맞아요. 하고 있어요. 캠페인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려워요 사실은 운영이. 그러다 보면 돈을 어디서 받겠어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 갖고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그 정부 지원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이 다 해요. 더 하나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대응을 만드는데 또 웃겨 맞아요. 죽겠어요. 맞아요. 이름을 잘 봐. 이름. 언론 뭐예요. 그 다음이. 진흥. 진흥을 하는데 가짜뉴스 때려잡냐. 그 말이 되냐고요. 진흥 가짜뉴스 하는 거 대응은 방심이나 방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그런 데서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언론을 진흥은 언론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이상하지. 근데 이제 언론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언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단이. 아, 그러면 네. 그 목적에 맞게 해야지. 가짜뉴스라고 때려잡고 이러려고 언론진흥재단을 왜 없애요 그러면 없어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 발전 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역 그렇죠. 언론사들은 더 어려우니까 그래도 언론사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언론진흥재단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원래. 네. 그러면 진흥의 목적이어야지. 원래 방통위는 규제하는 곳이고 그렇지만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을 진흥하는 곳이에요. 그럼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이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역할이.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 가지고 운영되는 곳에서 때려잡자. 가짜뉴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가짜뉴스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가짜뉴스라는 규정을 왜 정부가 하냐고요. 가짜뉴스가 뭔지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
본인밖에 모른다고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의 비판적인 가짜뉴스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정부의 비판적인 가짜뉴스라는 게 무슨 논리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하는, 왜냐하면 언론은 원래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감시와 견제.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그걸 가짜뉴스로 때려잡겠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언론 노조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난 3월에 이 언론진흥재단에 상임이사가 누구누구가 됐느냐. 조선일보 출신의 정권현, 연합뉴스 출신의 유병철, 맞아요. 중앙일보 출신의 남정호가 언론재단 상임이사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실제 4월, 그러니까 임명된 지 한 달 정도도 안 됐을 때부터 재단 장악의 성과가 드러났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재단 장악 실체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일장기 격리 오보 기자에 대한 해외 연수 취소, 정권의 가짜뉴스 무리에 힘입은 가짜뉴스 센터 설치, 언론진흥정책 관련 뉴스나 재단 동정을 주로 다루어던 언론재단 뉴스레터의 국정홍보문화 등 유무형 자원들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위해 동원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지난 7월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열동률 지표가 조작됐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재단 내부에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것 때문에 재단 직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상임이사들이 표완수 이사장의 해임을 시도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표완수 이사장에 대한 해임만 상정은 뭐 제대로 좀 다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로 더 시끄러워지고 더 혼란이 좀 가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에 그러니까, 종사하는 분들이 화나 있고 있죠, 많이. 아, 당연히 화를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론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압박하고 탄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방통위, 방심위, 언론진흥재단까지. 이런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이 언론에 대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보도를 일정 부분 압박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언론 장악이에요. 언론 자유 침해. 이거는 헌법적 기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법률가 노영희 변호사님. 네. 그걸 지금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부의 누구든 아니면 내부의 누구라도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방송법 4조. 그것 때문에 이정현 전 그 누구야 홍보수행가 이분도 처벌받았었어요. 네. 당시에. 네.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사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이사들을 바꿔가지고 이사장 교체하려고 하고.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대놓고. 아이고, 게다가 지금 EBS도 난리 났습니다. EBS는 뭐 KBS나 이런 MBC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다 지금 그쪽으로 회초모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임명된 최기하 EBS 감사, 이분은 MBC 보도국장이었고 이 사람 MBC 재직 시절에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 EBS 감사로 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도 이번에 EBS 이사로 왔거든요. 예. EBS는 왜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변질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는 감사 같은 경우 방통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요.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방통위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고 예전에 신동호 이사는 왜 이사가 된 거냐면 EBS 정미정 이사가 지난번에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해임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신동호 이사를 앉혔는데 신동호 이사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들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이듬해 정직 6개월의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나운서 후배들을 11명을 부당 전보시킨 인사에 그렇죠. 직접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처벌까지 받은 사람을 징계까지 받은 사람을 어떻게 다른 방송사의 이사와 감사로 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체. 게다가 지금 이 신동호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는 낙하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죠, 당연히. 네, 왜냐면 MBC 퇴사한 이후에 미래통합당 그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통합당. 네. 비례대표 후보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요, 32번. 정치인이죠, 정치인. 결정받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방송국의 이사나 감사로 앉히게 되면 그 방송국이 공정하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압박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EBS는 사장 선임을 방통에서 바로 해요. 그러니까 EBS 이사회가 뭘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MBC하고 KBS하고 달라요. 네. KBS, MBC 이사회는 사장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EBS 이사회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들이 알아서 정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방통위원 5명이잖아요. 옛날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장이 누가 간 줄 아세요? 누가 갔어요? 그중에 한 명이 갔어. 방통위원 중에? 5명이 왜 해가지고 EBS에? 이번엔 당신이 가시오. 그래서 갔어. 자기네끼리,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기네끼리 돌려서 막 해먹는 왜? 그런 적이 있었다고.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 저도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EBS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고. 가장 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BS는 그래도 교육방송이고 공영방송이잖아요. 거기도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이고. 그러면 국가에서 재정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른 방송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이사와 감사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대체. 그러네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방송사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다른 방송사에 근무할 때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야. 네. 부당 노동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후배들을 탄압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던 사람을 거기 앉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뭐 이해 안 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뭐 이것만 이해 안 되는 거면 제가 또 막 이렇게 화를 내겠는데 이거 뭐 나는 하도 왜 많으니까. 화를 내지? 그러니까요. 예. 잘하고 계세요. 사람이 발전을 해야죠. 발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네. 발전 안 하고 남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영이 핑계. 자, 근데 예. 또 하나 우리 교수님이 좀 예. 열불 내야 되는 그런 예. 건이 또 있어요. 윤석열 예. 대통령 박민 KBS 새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민 후보는요 고문료 1,500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금 비판도 받고 있고요. 예. 물론 뭐 이 사람이 자기는 집안의 재산이 7억밖에 없다 이렇게 또 신고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아무리 부적절하다고 말해도 예.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나는 소신에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아, 이 사람 안 된다. 현역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그냥 밀어붙이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이런 표현을 좀 박민 후보자 입장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문화일보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기업으로 석 달 동안 고문료를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기자가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아니 기자가 기사를 쓰는 사람이고 권력기관에서 비판적인 입장에 기사를 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재직할 때 기업체로부터 석 달 동안 고문료를 받아.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기자는 그리고 청탁금지법 대상이에요. 기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수적 수입을 좀 노리는 거 아닐까요? 교수는 그럼 왜 집어넣었어? 교수도 지금 나 이해가 안 돼. 왜 교수를 청탁금지법 변호사도 안 들어있는데. 그래도 교수들은 그래도 각 정당에서만 그 혁신위원장으로도 시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잖아요. 나는 안 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인여한한테 물어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네. 이게 진짜 문제. 기자가 이런 식으로 기업체로부터 뭘 받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사의 기본적 사명이 권력기관 그건 경제권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문료 받고 이러면 어떻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임명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도 많아. 이사회 운영에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자, 세 명이 후보가 있어서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과반수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투표하는데 과반수가 안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두 사람 최종 후보 놓고 두 사람 결선 투표를 해야 돼. 근데 네. 그걸 안 해. 원래 해야 되거든요. 서기석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결선 투표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결선 투표해봐야 안 될 것 같아, 박민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퇴를 시켜. 연기했죠. 네, 연기를 해버려. 회의를 그리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최재훈 후보를 사퇴시켰어. 사퇴.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사퇴했지만. 본인이 사퇴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음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어요? 기권을 던졌던 사람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이사가 들어와.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이사는 5.18 폄훼했던 사람이야. 그렇죠.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찬성표를 던져.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예요. 임명 절차상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효력정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KBS 노조에서는 효력정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당시에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무산이 됐잖아요. 그럼 새로 공모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무산된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또 거기다 투표를 합니까? 근데 법원이 왜 이걸 안 해주는 건가 모르지 아직은. 가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죠. 그렇죠. 왜 그건 법무부가 얘기해 내가 어떻게 알아? 똑같은 사안에서 MBC하고 KBS가 각각 이 사장의 해임 관련해 가지고 이사장
이사장. 그렇죠. 가처분 결정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KBS는 받아줬고 KBS는 안 받아줬고 KBS는 MBC는 안 받아줘, 받아줬죠. MBC만 받아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요. 판사 마음이네. 그건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뭘 나한테 왜 시켜? 진짜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제가 말할 수가 없고요. 예, KBS 본부는 이사회가 지금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 맞아요. 위반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BS 이사회가 면접심사에서 밝혀졌던 이 박민 씨의 문제적 이런 행위, 고문료 뭐 지금 예. 청탁금 지불 위반 행위 이런 것들 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임명 제청하고 이런 거는 매우 문제가 심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어쨌든 KBS 본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박민 후보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네. 서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 그냥 받아놓고 세워라 내워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네, 있죠. 이미 다 이제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슬그머니 다른 방식으로 할 가능성은 좀 있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은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가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방송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장악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 네. 그거는 뭐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동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이사장들을 날려가지고 이사장 날린 다음에 사장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 KBS 이사장을 왜 날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KBS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들 바꾸고 네. 이사를 바꿔서 숫자가 지금의 여당이 더 많게 만들어서 사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안 치고 지금 박민 같은 사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방송의 경험도 없잖아요. 기자 신문사 기자를 했지 방송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고 네. 방송의 메커니즘을 알지도 뭐 저는 뭐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일반인 정도 수준으로 알겠지. 방송에서 일해봐야 방송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방송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잘 대응할지도 문제고 수신료 문제도 KBS 사장이 될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신료 분리심사하는 거 반대했어야지. 반대 안 했잖아요 이분도. 그런 분이 KBS 와서 그럼 KBS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임명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뭐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류희린 방심위원장, 방심위원장의 예.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네, 홈쇼핑 업체 대표들하고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정윤정이라는 쇼호스트가 예전에 욕설 논란으로 그때 방송을 좀 중단한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사람이 복귀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불편하다. 이런 기색만 내비치니까 딱 벌써 그 자리에 잘렸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쇼호스트 잘못했죠, 당연히. 아, 물론 잘못했죠. 사과도 해야 네,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냥 방심위원장이 참 안 되겠는데 이러면 그냥 딱 또 잘리고 그런 것도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심위원장이 홈쇼핑에 운영하는 사람들 사장 대표를 만나서 뭐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했나 봐요. 네.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방심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냐면요. 홈쇼핑 입장에서는요. 방심에 징계받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요. 그만 영업을 못하죠. 영업을 못해요. 네. 근데 하루 영업을 안 해봐. 홈쇼핑에서 팔리는 돈이 얼만데요. 그거 다 날려요. 그러니까 방심위원장 한마디는 이 사람들한테 꼭 법이야. 그렇게 느껴져요. 압박이 된다는 게 내 말은. 그러니까 이 누구 정모 씨인가 이 사람. 네네.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저는 이 사람 방송하면 안 된다고 생각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홈쇼핑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자르라는 거구나. 그리고 잘라버리잖아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알겠는데 방심위원장이라는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 예를 들면 일반인이나 저 언론 전문가나 아니면 논평가가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잘못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계속 방송에 나오냐. 이건 이해가 돼. 시청자들이 얘기해서 그 사람이 뭐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 이해가 된다고요. 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이 홈쇼핑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미칠지.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요. 공개 안 된 자리에서 뭔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의 편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복귀하려고 했던 홈쇼핑은 NS 홈쇼핑인데요. 이 NS 홈쇼핑 대표 이름이 조항목 씨입니다. 조항목 대표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 씨의 연내 복귀 계획은 철회시키겠다. 방심위원장의 말씀도 있었고 이제 이거는 홈쇼핑 관계자가 한 말이죠. 네. 이 조항목 대표가 왜 그렇게 철회하겠다고 밝혔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방심위원장의 말씀도 있었고
뭐 하는 거예요? 고객 의견도 수렴해서 21일 날 예정했던 해당 방송 자체를 처리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결국은 한마디가 법이고 결국에는 싫어하는 내색만 기색만 딱 비춰도 알아서 다 해주는 절차나 이런 건 다 어디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방심위원장에 위치 있는 사람이면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네. 압박성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언론사나 방송사 특히 홈쇼핑 같은 경우 방심이 대단히 민감해요. 그렇죠. 여기서 잘못하면 제가 영업 손실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네. 이 홈쇼핑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법이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대표들 만나기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이 사람이 자기 위치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다른 방송사에도 엄청나게 개입이 가능해져요. 아, 대놓고 이 정도 할 정도로. 알게 모르게 또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럴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출연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방심위원장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네. 사실 저도 최진봉 교수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뭘 봐요? 눈치를. 본인은 아닌 척하지만 이렇게 표정과 이런 거 이렇게 저에게 눈치를 줄 때마다 뭐. 제가 좀 마음이 좀 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말도 네. 안 되는 얘기 제가 충분히 이분들의 심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인정해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 알고 계시겠죠? 네, 나중에 다 진실을 밝혀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진봉 성공의 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0월 29일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태원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억눌려 있던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모처럼 맞은 한라인 대회를 즐기려고 갔다가 159명이 길 한복판에서 멀쩡하게 서 있던, 지켜보고만 있던 이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된 아직까지도 우리는 누가 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을 알려진 사람들은 전부 다 건재하고 있고요. 오히려 밑에서 뛰어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만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이에요. 이 동네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이에요. 네? 어디 무슨 LA가 아니에요. 서울시장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산구청장. 뭐라 그럽니까? 용산구청장. 나는 신이 아니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누가 당신 보고 신이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네끼리 나 걸리면 어떡하냐. 대책회의 하다가 걸리고 자기네 맨날 거짓말이나 치고 결국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네 구에 사람들이 놀러와서 즐기다 가려고 했던 바로 그때 본인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그 생태 같은 목숨을 다 저 세상으로 보내놓고도 나는 신이 아니다 그따위면이다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입니까?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는 이 행안부 대통령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박정희 추도식하러 돌아다닐 때예요? 네? 지금이 박정희가 지금 죽은 지가 언제인데 박정희 추도식하러 돌아다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이 있고 과가 있는 사람이죠. 공과 과에 따라서 추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힘들었던 시기에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적이었고 잘 못했던 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와가지고 지금 몇십 년, 수십 년 지난 이 상황에서 그 사람 추도식 하러 간 게 더 중요합니까? 더 급합니까? 당신이 취임한 이후에 곧바로 터진 이 끔찍한 사회적 재앙에 대해서 좀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야죠. 국민들 앞에서.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줘야죠. 왜 자기가 지금 행안부 장관을 감싸고 있고 자기네들 잘못 하나도 없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억울한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들어보기 위해서 유가족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본인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희생자 최보람의 고모 최경아입니다. 최보람의 고모 예. 최경, 네. 예. 최경아 씨. 네. 예. 예,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유진의 아빠 최정주입니다. 아, 최유진 아빠. 예. 자, 최유진 아버님부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진이가 따님이었었죠? 네. 몇 살이었어요? 2000년생이었고 22이었습니다.
작년에. 2000년생이었어요? 네. 세상에.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하던가요, 그때? 유진이는 그 미국에 있는 NIU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휴학 중이었고 집이 제가 용산구 한남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가기 전에 또 음악을 했었고 학교 자체가 그 NIU 예술대를 다녔는데 휴학 중에 음악 공부를 하고 작편곡을 하고 작업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남동 가까운 이태원 쪽에 작업실을 구했었고 집 앞에 잠깐 나가는 거였거든요. 친구가 10시쯤에 찾아온다고 해서. 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또 이태원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헬로윈도 있었고 해서 잠시 그 이태원역에 나갔다가 그 휩쓸린 모양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조를 간절히 원했지만 친구는 다행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살아 돌아왔지만 유진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네. 작업실 구하려고 하필이면 네. 그쪽 동네 작업실이 예, 그 앞에 건너편에 작업실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또 많이 찾았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고 네, 그렇죠. 네. 아, 우리 유진 양의 아버님 예, 최정주 씨 예. 네. 지금 뭐 사는 게 사는 거에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유감스럽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우리 보람이의 고모님이시죠. 네. 예. 최경화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보람이? 네, 몇 살이었어요 그때? 보람이는 저희 큰오빠의 딸이고 35살이었는데요. 네. 아, 걔는 그 영어 학원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 네. 그래서 매년 할로윈 축제를 뭐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축제를 이제 학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이렇게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셨군요. 또 이분은. 네. 제가 좀 젊으신 어디 학생인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영어 선생님으로서 한두 번 여기 참석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이 코로나 전까지도. 아, 그런데 얘가 이제 미국에도 많이 갔고 또 다들 아는 것처럼 코로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약간 집순이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번 이태원에 가본다고 할로윈 축제를 가본다고 간 거였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보통 이제 친구들하고 지내거나 네. 뭐 할로윈 축제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던 아이였죠. 와, 자 이번 일요일이 바로 그 안타까웠던 사건 사고의 이태원 참사 일주기입니다. 전 사실 이 상황을 사고라고 치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인재였고 이렇게까지 대응을 못하는 정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누구도 원해서 유가족이 된 사람은 없을 텐데. 지금 화면에 이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이제 보였고 우리도 그런 장면을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다들 견디고 계시는 건가요?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가족들이 뭐 삶이 전부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네. 아, 뭐 이런 참사가 이렇게까지 일어났지 하고서 그런 진상도 다 밝혀지고 네. 정말 모든 게 다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고 우리는 그냥 애도만 하고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안이하게. 그런데 지금 이 사태까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 법률을 세분화하고 쪼개서 결국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책임이 가벼운 사람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뭐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밝히러 항상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이제 발벗고 뛰어나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알리러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 요금 제대로 본인들의 생활도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거의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1년째 지금 이러고 있죠. 우리 그 아버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버님 얼굴도 참 보면은 제가
정말 수심이 그냥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포기한 듯한 사실 그런 모습이 비춰서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사고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식구들이? 뭐 가족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가족이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은 그럼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 모두, 서울 시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저희와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어느 순간인가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관제도라고 하는 이름 없는 이름 없는 분향소, 뭐 영정 사진 없는 분향소. 결국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뭉뚱그려 놓은 거죠, 희생자들을. 저희 가족들이나 희생자들이 국민들, 시민들한테 하나하나 기억되기를 누군가 막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지나간 모든 참사에서 있었던 당연한 과정인 국민들의 애도나 또는 위로 이런 것들이 차단된 거였고요.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 이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해왔던 당연한 어떤 동의와 위로와 또 처리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외면한 결과 저희가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 위에서 분향소, 임시 분향소를 차려놓고 여전히 길 위에서 진상규명을 말하고 제대로 된 애도를 말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 사고 경위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길 위에서 1년을 막고 있는 겁니다. FP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유가족으로서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용기를 가지고 나와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삶의 목표가 달라져 힘이 드시겠지만 기억하고 기록하고 알리셔야 됩니다. 한방윤님,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그때 정말 우리도 기억나는 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라도 알자 해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공개를 하고 하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니까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단 공개해가지고 분향소에서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명복을 빌어줄 수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거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유가족들하고 대치를 하고 싸우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심정이 정말 너무너무 무너지고 허탈하고 이게 도대체 나라냐, 내가 왜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때 처음에 이상민 장관은 중대본과 중수본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자기한테 어떤 책무가 주어졌는지도 잘 모르던 그런 이상민 장관을 비호하며 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실드 치고 어쨌든 지켜줬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바뀐 게 없죠.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도가 바뀌고 지금도 똑같아서 오송지하 참사 같은 또 나고. 참사가 또 났고. 그리고 그것도 역시 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렇죠. 아무도 오히려 그 과정에 다른 사람 희생시켜 놓고도 그 희생에 대해서 또 발뺌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패턴이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이 유가족들은 활동을 모여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자, 무엇을 위해서 그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까요? 처음에 알려져야 되는 당연히 알려져야 되는 책임과 또는 원인과 왜냐하면 재발을 또 방지해야 되잖아요. 저희와 같은 유가족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도 오송 참사도 있었고 놀랄 만큼 똑같은 패턴으로 이 사고를 우리 그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오송 참사도 대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처럼 당연히 저희를 대하고 진실을 밝히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놀란 것처럼 저희도 놀랐고 또 저희가 반복되게 호소를 하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저희만 이태원 참사만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이들은 일반적이고 이게 당연한 듯이 이게 우리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또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모든 참사를 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네. 많은 시민들이 지금 느끼다시피 이태원 참사만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든 또는 행정적인 부분이든 크고 작은 사고든 또는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아, 이제는 이태원 참사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제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예컨대 뭐 이건하고 또 별개입니다만은 지금 원래 청와대에 있다가 갑자기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미명하에 뭐 국립중앙박물관도 이제 같이 개방하고 뭐 하고 이제 막 이래요. 그러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 좋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행사에 있어서 식사를 한다 이런 게 뜨면 거기에 원래 방문하러 왔던 사람들 일정이 다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줄줄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가변적이고 국민들은 미리 예약을 해놨든 뭘 한든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식사,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그 장소 무슨 장소도 박물관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 장소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뺏었다 줬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가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다 똑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일관되게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국민을 일반되게 사람처럼 보지 않고 취급하지 않아주는 거, 그게 바로 저는 더 화가 난다는 건데 이 건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나 행안부 장관도 덩달아서 같이 동조하면서 아무것도 해결 안 해주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이 총체적인 공권력이나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우리를 더 슬프게 한번 만든다, 우리를 두 번 죽인다 이런 네. 생각을 지금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살기 좋은 내 나라님께서도 그러시네요. 긴 어둠의 터널 속에 모두가 갇혀있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도 낮아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들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얼마나 더 그런 영화를 많이 보려고 이럽니까. 이제는 10월이 되면 전 국민이 정말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랬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유족들은 자기네들도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누가 그 당시에 이 보안이나 치안과 관련된 일을 했는지, 그 사고가 터졌을 때 학생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화하고 매달려고 했지만 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 진상 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혀 된 게 없죠. 네. 자, 대통령실부터 행안부, 서울시, 경찰, 소방, 용산구 등 관련 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장관이 법적 책임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내가 자기가 이렇게 행정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뭐 안전청까지 만들고 난리 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 옷 벗고 나가야죠. 그걸로 해서 돌아올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가 내려놓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커녕 아 나 탄핵됐는데 살아 돌아왔어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징계는 커녕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분노를 치솟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마저 일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야당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유족들은 이런 대통령을 보고. 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우리가 일주기를 맞아서 엄청난 시위와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아이들의 온전한 추모를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그 초대장을 네. 전달했고 오시라고 오셔서 네. 같이 추도해달라고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실 상당히 궁금했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사실 뭐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예, 너무나 궁색한 정말 비겁한 변명을 하면서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고 아 그게 아니래 그리고 다시 어쨌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정부가 사실 12구를 맞아서 갑자기 허둥지둥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됐었고 네, 그랬죠. 예, 그런 어떤 그런 걸 보였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뭐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1년이 되었어요. 네. 뭐 아이들이 어쨌든 휴식할 권리, 놀 권리 그런 모든 걸 다 빼앗긴 그 억울한 우리 159명의 아이들이 어쨌든 이 진상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이 무슨 야당이 지도하는 정치 집회라면서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돌아가신 그 유족들,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 이 고인들을 추모하는 게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 어딨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그런 쪽으로?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원래. 네. 근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하고 좀 연합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무슨 여기에 정치적인 게 도대체 어디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도 왜 그쪽으로 프레임을 몰면서 핑계를 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바로 그 거죠. 부분인데요. 네. 원래는 지금은 서울 시청 광장에서 저희가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행사를 하기로 돼 있지만 그렇죠. 이전에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거를 당연히 지금 저희 분향소도 그렇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고. 네, 그래서 길 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지금 그 그래요? 시청 옆에 길 위에서 해야 되는데 많은 집회가 있고 시위가 있고 또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런 집회를 할 때는 길 위에서 차로를 막고 많이 했었어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으로만은 어렵기 때문에 야사당에 도움을 구했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당연히 저희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야사당은 도움을 주시는 공동주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네. 유가족 중심의 어떤 그 추모 행사를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정치, 정쟁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로하고 네. 희생자를 생각하고 또 저희 유가족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정치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지난 4월 달인가 했고 화면 한번 보게 되면은 기사 한번 보게 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분향소 철거하라. 과태료 부과하겠다. 서울시에서 막 난리 쳤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시청 앞 그 자리 264일째 일주일 앞둔 분향소 갈등 해법은 이건데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해결이 잘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저 상황이었는데.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네. 직접 유가족이 서울시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들이 있었었죠. 대리인이 있고 시민대책회의가 있는데 그분들이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문제가 나왔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유가족 안에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자세히는 몰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과징금이 지금 2,900여만 원을 저희가 납부했다 그러는데 시민대책회의가 납부를 했다고 납부했대요? 네네 납부를 했다 하는데 그 조건으로 아마 시청광장을 사용을 허락을 그 허가를 한 것 같고요. 아니 시청광장 사용하는데 돈을 내라는 결국은 돈이었네요? 돈 내라는 얘기였네요?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청광장에서 저희가 세상에. 행사를 추모 행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이후에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1년까지는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자진 철거를 뭐 또는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가족분이 바로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가진 아량이라는 것은 1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년이 지나면은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잊어야 되는 건지 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밝혀진 게 없는데 본인이 품이 넉넉한 어떤 정치 행위를 또 허락을 하고 또 본인이 그거를 용인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본인들의 생각이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1년이면 뭐고 어떻고 2년이면 어떻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그거를 고집할 이유는 없지만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어떤 그에 따른 절차와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해결이 나야지, 해결이 나야지 정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야 니네 많이 썼으니까 돈 내고 나가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돈까지 냈더니 빨리 나가라고. 왜 안 나가? 어? 해결이 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너네 나가야지. 여기 이렇게 놔두면 지저분하잖아. 여기 놔두면은 남들 보기 안 좋잖아. 사실 이거거든요 지금 오세훈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 위난을 자처하고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관은 물론이고 오세훈 시장한테 화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마치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 사고 터졌을 때 자기는 외국에 있었으니까 문제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웃기다는 겁니다. 본인이 외국에 있건 말건 간에 밑에 있던 사람들끼리 그 이태원에서 해마다 할로윈 행사가 열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전에도 열렸지만 아무 문제 없었던 걸 봐서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때 난 외국에 있어서 몰라 몰라 이러면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남의 일이라는 듯이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이상민 장관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이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되란 말입니까? 자기를 왜 뽑아놨습니까? 그러면 참 황당한 사람이죠. 참사 초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의 무한 책임을 언급한 적이 있고요. 정말 입에 바른 소리를 네. 너무 잘하신다. 현실과 그다음에 다르게. 그 말을 받아서 모든 그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가족들, 예, 책임. 가족들도 당연히 그 말을 믿었었고 네. 기대를 했었죠. 그 무한 책임이라는 것이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처럼 서울광장을 포함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일주기 행사에 초청장을 드렸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이유로 네.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는 어디 갔는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29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이태원에서 행진을 시작해서 5시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열리죠. 네. 1주년 기념으로. 이지만 부모님도 정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활동을 너무 하시면서 막 쓰러지시고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자 시민 추모 대회 왜 하게 됐으며 이거는 무엇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까요? 네, 일주기 추모는 사실 어떤 특별법이 통과되고 일주 그러니까 모든 진상이 좀 규명이 됐다면 굉장히 좀 그 차분한 그 추모제가 그렇죠. 될 거였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차분하지 않은 일주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정말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일주기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고 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은 물론 시민분들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일주기 추모제를 정말 길거리가 아닌 그래도 광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지금 그걸 고마워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사실은 그걸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그냥 감지덕지하고 이 자체가 사실 저는 너무 싫어요. 어? 참, 당연히 내줘야 될 거, 당연히 해줘야 될 거, 당연히 협조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자기네가 마치 뭔가 은혜를 베푸는 듯이 행동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 말씀을 좀 보태면 사람은 태어나면 사실은 생이 다하면 뭐 돌아가시는 게 당연한 모든 생명이 가진 어떤 숙명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집안이건 어르신들 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살아계시던 분이 돌아가신 첫 제사 또는 일주기가 되면 네. 당연히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애도하고 위로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 아이들, 희생자들 다 알다시피 10대, 20대, 30대 젊은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으니까 길 위에서 저희가 생명을 다한 아이들을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첫 기일이 네. 일주기가 돌아왔어요. 저희가 추모 행사, 추모 대회 이런 얘기 말고요. 벌써 아이들이 저희 곁을 떠난 지가 1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집에서 가만히 또는 이유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나고 점점 나아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일주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느 가정에서 이유도 모르게 집을 나가서 다녀올게 했던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걸 당연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어느 국민이 그거를 본인들 일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또 관련된 모든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변상금 3천만 원 가량 이미 부과했고 그래서 조금 조용해졌다는 이 말이 좀 사실은 충격이었는데 아침에 자 여기서 이런 거 지금 충격받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해야 될 걸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법 제정을 사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네. 이태원 특별법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사실 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저희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만 특별법을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했다고 게 아니라. 예, 그게 네. 아니라 어쨌든 그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이런 안전 체계에 실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 독립전 조사 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자.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요청할 필요도 없는 거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그런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 놨는데 네. 어디에서 이게 팔로잉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국가에서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그 수사 결과나 조사를 한 거는 그냥 어쨌든 윗선까지 더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그 수사만 했잖아요. 근데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걸 다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159명의 희생자가 있었고 네. 그거를 지켜봤던 소방관들 또 주변에서 어쨌든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 또 주변 상인들 이 사람들의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해 줄 건지를 다 포괄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게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이거를 정말 그렇게 막을 이유가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기네들이 없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왜 막아요? 예. 예. 자, 지금 근데 왜 안 되고 있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법안이 뭐 문제가 있나요? 이 법안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시대적인 소명이기도 하고 이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원래 이 법안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멈춰 있습니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이 다다. 그게 끝이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관계자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고 또 지자체 그 관련된 공무원들 네. 많거든요. 그분들이 네.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합니다. 경찰이건 소방이건 또는 행정직을 맡았던 그 공무원들 행안부부터 네. 시작해서 사실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현 제도 하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제대로 된 밝혀진 게 없고 저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특수본 수사가 있었고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미흡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나 또는 외국의 사례나 많은 부분에서 객관적일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책임을 밝히고 또 수습 과정에서의 어떤 모자란 부분이 없었는지 밝혀야지 네.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특별법 안에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희생자, 생존자, 구조자, 목격자 또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이 있어야 다시는 저희들과 같은 어떤 아픔을 가진 유가족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 특별법 제정 상황을 조금 알려드리면은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입니다. 네. 이 특별법은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패트로 처리가 됐다는 거죠. 계류 기간은 최장 330일이고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내년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특별법은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법사위원회에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여당은 이 팩트 지정 표결, 안건 조정의 논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는데, 이것들 역시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거부권 제조기 대통령인데, 이 특별법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오케이 해주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본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하려는 사람을 조금 밀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최보람 희생자의 고모 최경화 씨, 최유진 희생자의 아버지 최정주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